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.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. 외교,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격돌한 이번 토론이 초박빙 판세인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.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었습니다. 생산 소비 투자가 동반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건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. 러시아가 우리 정부를 향해 대결적 정책을 재검토하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. 이에 외교부는 러시아 측에 실수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. 네이버 웹툰의 모기업인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나스닥 거래 첫날 공모가보다 9.5% 높은 2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공모가 기준 3억 1,500달러, 우리 돈 약 4,400억 원을 조달할 걸로 전망됩니다. 오늘 더위가 잠시 쉬어갔던 남부지방도 30도 안팎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. 남부지방의 전체 전선이 물러가며 장맛비는 물러갔지만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.